Thank God for an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모두 함께 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ctually, the weather here at this moment is the same as the weather in Chiang Mai that I just came. 여기 지금 오늘 날씨가 제가 지금 어제 떠나서 온 Chiang Mai 날씨하고 사실 또 같습니다. The past week, the whole past week, I have been in northeast and in north. 지난주 내내 제가 북동쪽, 북쪽 이쪽에 제가 머물렀습니다. 축제를 나눈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온도가 40도 정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치앙마이에 갔을 때는 온도가 한 20도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방콕은 40도였습니다. 아침은 20몇 도 정도 돼서 아주 편안한 그런 날씨입니다. The body had to adjust all the time as we travel. Because I have refrained from certain things, so I did not catch cold easily. 제가 어떤 특별한 것들을 주의하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감기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The first year that I took this office and I have to travel. 제가 첫 해 이 대회장 자리를 맡았을 때 제가 여러 곳을 여행을 다니면서 자꾸 이렇게 감기 걸렸었습니다. 지난 작년에 9월 달에 제가 여기 와서 이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많은 변화가 제 생애에 있었습니다. 오자마자 여기 와서 제 몸무게 5kg 정도가 줄었었습니다. So, but I try to maintain that weight. 그 몸무게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때로는 조금 더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But the thing that I avoid for sure is trying to avoid the fat. 그런데 제가 가장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너무 기름진 그런 음식을 먹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The thing that I want to share with you is that 제가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채식을 한다 해서 그래서 뭐 기름기를 피한다든가 지방질을 피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Just because I eat vegetarian food in VAIS is the only different. It's just they don't put meat. That's all. 제가 채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을 때 그 차이는 거기다 고기만 없을 뿐이지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Just because of vegetarian, but that is not a good food for us. 근데 그냥 채식을 해서 그게 우리 몸에 좋은 게 아닙니다. Health food and vegetarian food are different. 제가 이해하기에 건강식과 채식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You have to discern because some people say I have been eating vegetarian all my life.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니까 내가 내 생애 동안 전체 채식을 왜 했는데 내가 왜 아픈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Sometimes when you go to a vegetarian restaurant. 때로 우리가 제가 우리가 채식당에 가게 되면 거기에 너무 음식이 짜거나 또는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그런 음식이 많습니다. Wherever I go to a vegetarian restaurant, I always choose the dish that no oil. 제가 오늘 제 채식당에 가든지 항상 제가 그 사람에게 얘기하기를 기름을 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So if it's just a fried vegetable, so I just try to scoop the vegetable without any liquid. 만약에 이 채소를 이렇게 기름에
어떻게 했다든가 기름을 많이 쳐서 했다든가 그러면 기름 물로 된 부분은 다 나고 건더기만 건져서 먹습니다. 전에는 무슨 나물을 만들었을 때 항상 그 국물과 같이 이렇게 먹었었는데 물과 같이 기름이 섞여 있을 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하는 거에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온 이유는 여러분 앞에서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아닙니다. 최원장님이 다 자세히 얘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천사의 기별도 제가 얘기 안 할 것입니다. 최원장님이 얘기 다 하실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유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생존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먹는 음식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를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생존 유지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그 말씀은 마태가 더 많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이 말씀이 아닌데 And continue in the same verse, it says, and an evil man out of the evil treasure of his heart bring forth that which is evil, for of the abundance of his heart his mouth speaks. When you come to this place, we are renewing our heart. 우리가 이 장소에 와서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랫동안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회개를 경험한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But when you come here, your heart has been renewed and revived.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회복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얘기는 약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먹는 음식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기서 먹는 음식이 여러분을 치료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 가슴에 올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Usually, are you standing at the place where you think is the best? 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해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 주변에 있든지 간에 Jesus replied the devil when he tempted
찬양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대답하셨을 때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음식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정확히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 있어서는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육체적인 양식을 먹을 때 우리가 배가 부르게 되면 다른 결과를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배가 고프게 되면 그럼 또 다른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심각한 유혹 중의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음식 때문에 타락하게 됐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혹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음식에 대한 탐식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날마다 먹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대응하시기를 우리가 먹는 육체적인 음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답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알게 될 때,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이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자유하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는 바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진리로 인도될 수 있고 우리가 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닥터 로가 간증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강하다,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의 자신의 뜻을 굽혀야 되는데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탄의 뜻을 굽혔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Matthew 4:4 says, "But he has said, 'It is written,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but by every word that proceeds out of the mouth of God.'" 기록되기는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했습니다. 때로 우리가 먹는 육체적인 음식이 맛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음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필요가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애를 살게 해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We always have option or choice to choose for our life. 우리 삶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What you want to choose, that's another totally different.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When King David, when he stumbled and fall into sin. 다윗이 죄를 저지르고 타락했을 때 그 순간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When anybody realizes that I am wrong, that is the first beginning that can move toward God. 우리가 내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향해서 옮겨갈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Anybody who never have an opportunity to come to the seminar like this will never know that. There's something wrong. 이러한 세미나에 와서 결코 참석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I know that when you all come here and you know that you are not well, you're not good enough. 이런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아 내가 옳지 않다 이걸 깨닫게 되면 여기 와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So David came to seek God when he know he realized that he is in a wrong.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아갔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9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다윗에게 힘이 됐습니다. When you come to this seminar, the word of God is a strength for you. 여러분이 이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To overcome yourself. 여러분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뜻을 굽히고 Because all your life you have eaten the wrong things. 아마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생애를 통해서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많이 드셔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올 시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바꾸시도록 허락하셔야 됩니다. Many times I visit prisoner. 제가 때때로 감옥을 형소를 방문한 게 있습니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여기 감옥에 몇 번이나 오게 됐습니까? 어떤 사람은 두 번, 세 번, 네 번. So I ask why you don't change your 제가 질문합니다. 왜 그 삶의 방식을 왜 바꾸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하는 내가 시도해봤지만 바꿀 수 없었다. 그거 왜 그러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우리 스스로가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이 죄를 극복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Even though you attend this meeting for 10 days or 20 days, but if you go back and you're not connecting to God, you will fall. 만약 여러분이 여기 이 이런 세미나에 10일간 또는 20일간 머물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human being in this age,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많은 자기 자신이 극복할 수 있는 많은 건강에 관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fact is that you cannot refuse the desire of your mouth. 우리가 우리 일이 가지고 있는 유혹을 이거를 다른 걸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즐겨 먹어도 그런 것도 항상 먹기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있는 말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함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문제입니다. 인류는 계속해서 이 음식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타락해 왔습니다. You can even see the in the time of Israel in Egypt.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볼 때도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먹었고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생활했던가를 계속 원했습니다. That's why God told Israelite that when you forsake the food that you eat in Egypt, then you will have a good health.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이집트에서 먹던 그 음식을 다 포기할 때 너희가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만나, 하늘의 양식인 그 만나는 얼마나 좋은 음식이었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먹었을 때 그 마나를 아침 식사에, 점심 식사에, 저녁 식사에 계속 먹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불평하기를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거기 가서 우리가 먹기를 원하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거기서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 가슴 속에 들어있는 그런 유혹입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Sometimes we say the food that God gives us is not deliciou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 맛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장 좋은 음식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었을 때는 사람들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이거는 맛이 없다. 이건 나한테 좋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가 먹을 양식이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릅니까? They said, bring food for us. Bring meat, flesh for us.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We are about to die.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됐다. Oh God, please give us a meat, the flesh. 우리가 먹기 원하는 고기를 주세요. 如果路啊路，他们来的第一次，不知道这些怕太可能来。 If you as a parent know what is the best food for your children, what?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먹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음식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면 어떤 음식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분의 자녀들이 아주 안 좋은 음식을 달라고 울고 고쳐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끼셨겠습니까? But then when they all demand, then God gave them. 그래서 마침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된 거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은 음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The flesh come out from their nose.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이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던지 이 고기가 넘쳐 흘러서 코로 이렇게 넘쳐 흘러 나올 정도로 먹었다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식욕을 전혀 컨트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시기 전에 10일, 20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시 이제 여러분 원래 위치로 돌아갈 그런 때가 옵니다. 여러분 여기 음식을 처음 여기 와서 먹었을 때 여러분 집에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여기 와서 먹는 음식은 그냥 육적인 음식만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음식,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영혼을 위한 양식인데 그것을 여러분 먹고 있습니다. 시편 16장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I will bless Jehovah who has given me wisdom. My heart also instruct me in the night. พระวจนะคำของพระเจ้ามีค่ายิ่งกว่าสิ่งใด The word of God is more valuable than anything.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God taught us day and night.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밤이 됐든 낮이 됐든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If we are Our heart is ready to listen to His word.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용기가 있다 하면, to be connected with Him all the time.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Psalm 119:95. 시편 119편. 아담 숨 거의 담라이 카롱, 대 카롱 자 피자르나. Psalm 119 verse 95. The wicked have waited for me to destroy me.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오가 티자 트림 떠납 프로 도이 순도아. We have an opportunity
to welcome him personally.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각자가 환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 없이 전적으로 맡길 수,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 Many people does not agree with you. 만약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The only thing that you need to do is to meditate upon His word.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명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 Corinthians 10:5.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You must realize and constantly remember that the word of God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매 식사를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It's not a food. 우리를 생애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Be mindful of things above, not on things on the earth.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생각하고 If your heart is upon the things of God, then God, the word of God will give you life, a long life. 우리의 초점이 하늘에 맞춰져 있다면 then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긴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 혹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장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항상 여행을 합니다. When my head touch the pillow in a hotel, I'm constantly fall asleep. 저는 어느 호텔에 들어가든지 가서 제 머리가 벽에를 닿자마자 저는 그냥 떨어져 잡니다. Because the burden that I carry throughout the days as I travel from place to place, 여것저것을 다니면서 가지고 다니는 모든 부담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다 맡겨놓고 저는 잠자리에 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잠자리에 드는 게 어려움이 있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시오. So from now on, I give it to you. The problem I give to you. 여기서부터 저의 문제는 모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더 이상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일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실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잠잘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2-3분 지나고 나면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We travel about 3,000 km this trip.
이번 여행에서 한 3,000km 정도를 아잔 사무안이라는 사람 같이 여행을 다녔습니다. 네, 그 사람이 저를 눈여겨봤습니다. 9시 반이 되면 제 공장 문은 이미 다 닫았습니다. So you can see that when you trust in God,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there's nothing that disturb my heart. 제 심장을 방해할 다른 게 없습니다. 저는 이 지구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And I pray to God as God, I want to sleep now.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하나님, 이제 제가 잠자리 들기를 원합니다. Why I trust God. Just like the little child trusts the parent. 마치 작은 어린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잠자리에 들 수 있어야 됩니다. Just like when I was young, I talked to my daddy.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지에게 종종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Feeling that I felt for God. 바로 그것이 바로 제가 하나님께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제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 잠을 잘 수 없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여러분이 지금 많은 마음속에 커다란 문제점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잠을 잘 수 없을 때 그걸로 인해서 다른 많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걸 배우지 못하면 그런 물론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The car, then we pray to God, please protect or help us. 우리가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And then sometimes when we have certain situation, then we'll ask ourselves, why God didn't help me?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해놓고 어떤 상황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왜 안 도와주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It should not occur in your mind.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고 안으신다는 생각이 절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도와주신다. 우리가 그 질문을 하나님께 여쭤야 됩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When we more matured in spiritually,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되면, you will have lesser question to ask God.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그 내용이 더 줄어들 것입니다. 他们就没有问题，为什么父亲变成这样，因为他们知道父亲。 Just like your child, they will have lesser questions when they really know you. When they really know daddy or mommy.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잘 이해하게 될 때 많은 질문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So when you are more mature spiritually,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해야 될 질문이 훨씬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ข้าแต่พระเจ้าแห่งความรอดของข้าพระองค์ทั้งหลายพระองค์ทรงตอบข้าพระองค์ทั้งหลายด้วยการช่วยกู้ด้วยกิจการที่น่าคร่ำครั้นพระองค์ผู้ทรงเป็นความหวังของที่สุดปลายทั้งสิ้นของแผ่นดินโลกและของทะเลที่ไกลโพ้น By terrible things in righteousness will thou answer us, O God of our salvation. Who are the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엄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และไม่มีคำถามกับพระเจ้า These are the people who are more mature spiritually. 이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질문이 더 적은 사람들입니다. I hope that when by coming here, your heart will be lifted up.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 위로 이렇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And the word of God will nurture you until the day Jesus is coming.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 성장시켜 더 키워줄 것입니다. แต่ประทานใจที่ประกอบด้วยฤทธานุภาพความรักและการบังคับตน I'd like to share with you another Bible verse in 2 Timothy chapter 1 verse 7 2 Timothy 1:7 For God has not given us the spirit of fear but of power and of love and of a sound mind การที่เรารู้จักตัวเองนั้นเป็นสิ่งที่ประเสริฐ When you know yourself, that is very precious.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할 때 그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외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처럼 자기 자신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No physician, any physician in this earth know you as much as God know you.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의사도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Nobody know every single cell of your body as much as God, the Creator, know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에 들어있는 모든 각자 각자의 세포를 아시는 것만큼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但是我们不变成问，主给我们什么？ Why not change the question to ask what is the best food that God has given us? 내가 이건 먹고 싶다, 저건 먹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음식이 무엇인가 이거를 더 연구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거 먹으면 안 되냐? 내가 저거 먹으면 왜 안 되냐? 그렇게 한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음식은 무엇인가? 뭘 먹어야 될까?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은 우리의 삶의 변화의 그 시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때 우리가 올바른 길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성숙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When you start by the right kind of question, 올바른 종류의 질문을 하나님께 알 때, 요출 때, 그러면 그 답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I like the text that Pastor Paul, wrote. 바울이 얘기한 내용 중에 Philippians 4:8. This is during the latest of his life. Most of the time that he wrote with a farewell message at the end of his epistle. 모든 서신에 있어서 바울은 항상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그런 기별을 항상 적었습니다. Whatever things are true, 무엇이 됐든지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모든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Whatever things are of good report. รวมทั้งท่านรวมทั้งถ้าสิ่งถ้ามีสิ่งใดที่ยอดเยี่ยม If there is any virtue. สิ่งใดที่น่ายกย่อง And if there is any praise. ขอให้ท่านได้คิดถึงพระคัมภีร์ข้อนี้ Think on these things. อาจารย์เปาโลได้ให้แก่เราในเช้าวันนี้ Apostle Paul have given us a counsel this morning.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진리, 진리에 관해서 그리고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무엇인지 옳고 무엇인지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덕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를 재생시키시고 이 일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And there's a life that you can continuously walk with God.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 You come here, you revive two factors, two things.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여러분의 영, 그 다음에 여러분의 육체.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게 되면 여러분이 받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에 관련돼서 도움을 받는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 오시게 되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이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จิตวิญญาณของท่านและร่างกายจะต้องไปพร้อมๆกัน The things that you must realize that your body and your soul must go along together.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합쳐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จิตใจเป็นนายของร่างกาย The heart is a master of the body.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을 통제하고 When your soul is strong, your body is strong.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하면 여러분의 몸도 건강한 것이고 May God lead you and bless you so that your soul and your body will mature and give God the glory.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